혹시 칠레에 위치한 32억 화소 세계 최대 해상도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천문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칠레 중부 체로 파촌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베라 루빈 천문대는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에너지부가 설계 및 설치한 LSST 망원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LSST는 Large Synoptic Survey Telescope, 대형 시놉틱 관측 망원경이라는 뜻으로 Synoptic은 Synopsis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늘을 담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SST는 직경 8.4m의 망원경과 함께 세계 최대 해상도를 자랑하는 32억 화소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1600만 화소의 CCD를 200개나 결합하여 제작되었으며 매년 20만 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약 1.28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또한 LSST에서 관측된 데이터는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하루 약 15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카메라는 약 24km 떨어진 골프공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연구, 초신성 폭발과 같은 일시적 천문현상 관찰, 소행성 탐색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2016년 별세한 천문학자 베라 루빈 박사를 기리기 위해 이름 붙여졌으며 이는 미국 최초로 여성 과학자의 이름을 딴 국립천문대이기도 합니다. 루빈 박사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기여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브루스 메달, 왕립천문학회 금메달, 국립과학 메달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여성 과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 에너지부 과학 담당 차관 홀다바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주요 연구 주제로 삼게 될 새로운 천문대가 베라 루빈 박사의 이름을 따르게 된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라며 루빈 박사의 일생과 과학자로서의 뛰어난 업적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